집콕 야외 활동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할게요, 여러분. 할게요. 미안해요, 여러분. 혹시 못 맞추셨다면 저는 치콕을 좋아합니다. 전 취향이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뀌고 있나 봐요. 저는 원래 야외활동이 진짜 충격적이네. 충격이 다른 사람 아니냐? 취향이 맞네. 여러분 낯설대. 어머, 여러분 너무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? 다들 누구세요? 아, 여러분, 아, 너무 그렇게 저를 낯설게 보시면 저 취향 바뀌어서 저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? 여러분 Who are you? 너무 너무해 너무해. 데뷔하면서 마이크 맞춘 거 왜 흰색으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 그거 어쩌다가 흰색으로 맞추게 됐지? 그냥 예쁠 것 같았어요. 사실 별 의미 없고 그냥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어떤 뭐 의상을 입어도 예쁠까 해서 그러니까 하얀색 그리고 여기다가 의미를 끼워 맞추자면 뭔가 착 걸리니까 뭔가 순수한 뭔가 되게 깨끗한 시작을 의미하는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이뻐서 안 내민진 거가 이봐 이뻐 탈락하자. 아니야, 난 원래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내 이거 원래 많이 해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무튼 너 원래 보자기를 좋아했나? 몰랐는데?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다들 완전 충격받은 거 아니지? 아무도 없어? 봐봤어.